주한미 8군이 2022년 7월 18일 SNS를 통해서 특이한 사항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사진과 함께 공개된 설명에 따르면 2022년 7월 15일 미 육군 소속 베티그 대령과 상사, 그 퍼스트 클래스 서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주한미군 제65 의무여단장 리 버덴트 대령과 주한미 8군 일반지원 담당 부사령관인 조셉 다코스타 준장과 함께 국군 의무사령부 속에 있는 국군 외상센터를 방문하여 의무사령관인 최병섭 준장으로부터 시설에 관한 브리핑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발표된 내용은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기에 상당히 애매모호한 설명입니다. 다음은 이제 보시는 화면은 주한미군이 공개한 그 영어 원문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문맥상으로는 베티그라는 이름의 대령과 주임원사를 대행을 하고 있는 데이비스라는 상사가 국군 의무사령부를 방문한 주체이고 여기에 주한 제65 의무여단장 리버넷 대령과 그 8군 일반지원 담당 부사령관인 조셉 다코스타 준장이 동행을 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도대체 그 베티그 대령이라는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 한반도에 전개되어 있는 미 육군의 그 의무를 총책임지고 있는 65 의무여단장과 8군 부사령관이 함께 국군 의무사령부 외상센터를 방문해서 브리핑을 받은 것인가라는 것이 상당히 궁금해서 관련 내용을 추적을 해봤습니다. 우선 그 베티그 대령을 추적을 해봤는데 자료를 검색을 해보면 베티그 대령의 정확한 이름은 앨리슨 베티그입니다. 미 육군 소속의 군의관이며 그 임신 여성외과, 그 우리로 치면 이제 부인과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전문의이고요. 2019년 2월 25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S-1443으로 그 대령으로 이제 진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의 자료를 보면 상당히 그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미 육군 제1특수작전사령부의 하에 모든 그 특수전 병력의 의무 지원을 담당을 하는 제528특수작전지원여단의 여단 군의관, 그 브리게이드 서전으로 그 근무 중인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30일자로 주한미군 제65 의무여단 예하에 있는 제549병원센터 사령관이자 브라이언 올굿 미 육군병원 병원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베티그 대령의 이제 신원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주임원사 대행 상사인 데이비스는 제549병원 센터, 그 다음에 브라이언 올굿 미 육군병원의 주임원사이던 에릭 파울러의 후임으로 주임원사를 대행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 예, 추가로 확인이 됩니다. 이 자료를 검색을 한 결과를 보면 우선 그 베티그 대령과 주임원사 대행하는 그 이 상사 데이비스는 한반도 전구의 유사시에 미군 및 유엔군의 외상 처치 외과 수술에 의료 실무를 맡고 있는 제549병원센터의 신임 사령관과 주임원사 대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군 의무사령부의 외상센터를 방문하는 자리에 한반도의 의무행정을 총책임을 지고 있는 제65 의무여단장 그 리 버넷 대령과 주한미 8군의 일반 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부사령관 조셉
다코스타 준장이 함께한 것이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앨리슨 베티그 대령이 국군 의무사령부 외상센터를 방문한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라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549병원센터 사령관으로 부임을 한 후에 인사치레로 국군 의무사령부를 방문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심각한 오해입니다. 549병원센터 사령관이 국군 의무사령부를 방문한 것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단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국군 의무사 외상센터와 미 육군 제549병원센터의 전시 임무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방문을 한것 같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한미 제65 의무여단이 한반도에 주둔을 하면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한 것을 넘어서 너무나도 절박한 모습까지 보여주었던 2017년도의 주요 행적을 정리를 한 겁니다. 우선 2017년 2월 15일 국군 의무사 병원 열차대를 방문하여 업무 협조를 했었고, 3월 9일에는 경기 남부 지역에 위치를 한 종합병원 세 곳과 외상치료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당시 협약 체결을 한 병원은 수원 카톨릭의대 부속 성빈센트 병원, 한림대 의대 부속 동탄 성모병원, 평택에 있는 굿모닝 병원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23일에는 65 의무여단 이하에 있는 121 야전병원이 대량 전사상자 훈련을 실시를 했고, 4월 1일에는 65 의무여단 주관으로 주한미 육군이 화생방전 대응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2017년 7월 7일에는 이국종 교수가 있던 아주대 병원과 외상 환자 치료 의료 협력을 체결한 바가 있고, 8월 20일에는 65 의무여단이 대규모 부상병 훈련, 그러니까 후송 훈련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2017년 제65 의무여단의 행보를 보면 병상의 확보와 의무 후송 그리고 외상 환자 치료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당시에 그 여단장 임무를 수행을 하던 웬디 하터 대령이 너무나도 숨가쁘게 활동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후 5년 동안 제65 의무여단은 특이한 활동을 하지 않았고, 제549병원센터가 완공된 후에는 한국 내 민간 병원과 교류를 했다는 것이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549병원센터 사령관인 앨리슨 베티그 대령이 국군 의무사령부 외상센터를 방문한 것은 2017년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앨리슨 베티그 대령은 미 육군의 특수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제1특수작전사령부의 직할 부대로 특수작전을 지원을 하는 전투근무지원대대, 영어로는 Special Troops Battalion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특수부대는 아니고 그 전투근무지원대대입니다. 소속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발생을 한 부상자의 소생을 위한 외과 수술팀이라고 부르는 메디컬 디태치먼트가 있는데, 네 개가 있는데, 그네 개의 수술팀을 총괄을 하는 의무 파견대의 책임자 출신입니다. 한국에 오기 직전의 직책과 한국 내에서 새로 맡은 보직이 국군 의무센터 국군 의무사령부 외상센터의 임무와 역할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이번 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